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아주 붕괴시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멈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200일선을 깼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241선이죠. 240일을 지지하느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멈출 거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믿지 마시고, 일단 역별로 내려갔다는 거, 이 자리에서 지난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자리 이걸 깨고 내려갔다는 거죠. 역별로 갔죠.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어 보면 매수할 자리였었죠. 제가 얘기했을 때가 이 자리였었는데요. 뭐 어쨌든 뭐 그걸 뭐 중요한 건, 자, 역별이 내려가면서 자식이 한번 돌파 눌러 또 나간다 그랬죠. 자, 뒤집어 보면 아직은 하락을 멈출지 어디가 저점인지는 알 수 없다. 자, 어지간 가장 이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용과 미술을 쳤던 개인 투자자지요. 신용과 미술을 건 개인 투자자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국면에 가 있네요. 지금 한번 볼까요? 신용과 미술을 친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용이나 미술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고수로 가는 지름길. 예. 지름길은 결국 신용과 미술을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더라도 내가 일단 종목수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죠? 종목의, 예, 주가, 뭐죠? 종목의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야, 시장이 상승할 때 순식간에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도 오늘 진단해 보면, 부실 기업들을 많이 추천받아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을 가져가도 시원치 않은데, 예, 부실 종목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그런 종목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주도주를 매수하지 않는 사람들. 자, 전문가 방에 갔는데 문제는 주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는 누굴까요? 전기차잖아요. 포트를 들고 왔는데 전기차가 한 종목도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그리고 자꾸만 어디를 하느냐면 대선 테마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대선 테마. 과연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요? 전부 다 기자가 거의 뭐 40개 종목이 넘는데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한 개도 수익을 내지 못한 전 종목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종목들이 전 종목이 마이너스면 패닉 상태에 빠지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주도를 잡아야 되는데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면 안 돼. 두려운 상태에서 주도주는 한 개도 없고, 그죠? 계속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나고 손실만 끌어가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된다.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가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 포트폴리오를 짜고 간다고 그랬을 때, 포트를 담았을 때 내가 주도주를 담아야 되고 주도주가 아닌 비주도주도 담아서 골고루 담았을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주도주는 한 개도 없고 그 많은 전기차가 중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종목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을 가져오고 계좌를 들고 왔더라. 참 안타깝죠. 이럴 경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은 뭐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은 그겁니다. 뭐 중국의 헝다그룹 얘기도 나오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뭐 얼마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그건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에 대한 미리 걱정.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가니까 또 유가 또한 급등 나갔죠. 딱 보시면
SO1이 계속해서 SO1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오늘도 돌파 나갔죠? 자, 그럼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가스값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여당과 야당 간의 부채 한도에 대한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민주당은 당연히 집권당이니까 다 찬성하지만 공화당에서 반대함으로써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가능. 그 다음에 공급 우려의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깨워서 지금 얼마인가요? 오늘 유가를 보니까 오늘 유가가 78.52달러, 두바이 유가 78.52달러, 텍사스 중지가 77.62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죠. 유가가 7년 새 최고치를 공급 돌파했다. 이런 어려움, 이것이 한꺼번에 이제 닥치다 보니까 지수를 폭락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선행지수가 두 달째 우리는 경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주도주는 시장이 폭락해도 가져가야 된다. 끊임없이 저는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이게 그린 플러스, 그린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린 플레이션 그러면 관련주는 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탄소 중립 정책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호주와의 계속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전력 공급에 공백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전력 위기가 가져오면서 역으로 우리는 그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석탄이 중국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일단 철강 생산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력난은 심각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수혜받을 종목을 생각하면서 예, 누가 사나 보아야 됩니다. 누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눈치 파는 외국인은 많이 오늘 샀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전력난이 또다시 시장까지도 인플레이션으로 압력을 작용하면서 상당히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잘 이거 지수가 조정했다고 그래서 투매를 벌리는 것은 다시 언제나 주식을 투매를 벌리는 사람만 망하는 겁니다. 조정을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투매를 벌리면 망하는 겁니다. 자, 현금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다시 지수가 상승해서 돌아갈 때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시장이 하락한다고 투매를 벌리거나 모두 자르고 다시 사면 될 거다. 사실은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내려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라우마가 무서워서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이 시장이 폭락해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수익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원개발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신 시스템 또다시 그 전기차와 관련된 미국의 신 스마트 스타트업 기업인 리비안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또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 이건 뭐냐? 전기차입니다. 그럼 전기차가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전기차 주도주를 안 사주고 테마에 목 빠져 있느냐? 테마에 목 빠지다 보니까 역시 예.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테마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주도주가 뭔지가 더 훨씬 더 테마주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못 가져갔을 때 내 계좌가 아름다운 계좌, 살찐 계좌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그 계좌들을 들고 왔을 때 보면 실제로 좋은 종목을 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대부분이 공부가 안 돼서 그저 조금 수익 나오면 얼른 자르고요. 떨어진 종목은 끝까지 보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있는 담은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전체 계좌가 예, 종목 수익이 전부 다 마이너스 상황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공부가 돼야 내가 투자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공부 없이는 이길 수 없고요.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다시 강조하고 내일은 제가 이제 모레 무료방송이 있으니까 내일은 이제 대충 그동안에 월요일 날이 쉬었기 때문에 대체 휴일로 뭔가 그래도 오늘은 이번에 오를 줄 알았는데 아마 그 조정을 받았지만 내일은 또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이렇게 아프게 때리면요. 아프게 때리면 반등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신저가를 깼으니까 또 개파락에다가 이렇게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엄청난 반대 매매로다가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렇게 양봉 오늘 그럴 줄 알았더니 오늘 다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그 양봉을 내면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보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과거에 2018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다 잘라버리면 반등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 갖고 있는 내려갈 때 없는 주식은 올라갈 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손실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이라면 이게 주도주라면 자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간 게 보면 어떻게 돼?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주도주가 하다 보니까 신고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게 다 전기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기차로다가 솔루스 첨단 소재도 신고가로 가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공부를 해서 살 수 있어야지 시장이 대폭락이 와도 신고가 간다는 거죠. 그죠? 얘만 그랬나요? 일진 모티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고 가야만 예, 멋진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걸 잘 배워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 다음에 주도주는 함부로 놓지 말라. 내려갈 데 없는 주식 올라갈 데도 없다. 따라서 주도주는 함부로 매수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많이 눌러주시면 콘텐츠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